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장마철이잖아요. 요럴 때는 움츠린 것보다 활짝 기지개 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지금 장마철은 건장마라 그런대요. 건장마. 요게 한두 달 밀린다고. 유튜브 시청자들도 대단히 반갑고, 송해 아저씨 버전으로 해외에 저희 유튜브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나눠준 이 교재는, 저는 원래 교재 보고 하는 거 잘 안 되더라고, 어색해서. 이거는 신의 뇌를 찾아라. 아직 미발표작이에요, 제 책. 이제 원고는 다 끝났는데, 제 원래 뇌 시리즈가 있습니다, 책. 제 책이. 첫 번째 뇌 시리즈가 지금 나와 있죠. 뇌를 디자인하라, 이거. 디자인하라. 요 키워드가 뇌거든요, 요렇게. 21세기 트렌드는 메커니즘 자체가 뇌에서 시작해서 뇌로 끝나거든. 그래서 이 뇌를 경영하는 민족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거든. 요게 1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책 소개 자꾸 해달라더라고. 해외에 계신 분들. 이게 2탄. 니 코드가 뭐고. 2탄이 니 코드가 뭐고예요. 요거는 경상도 표현으로 제가 예쁘게 하려고. 3탄이 여기 소개되는 머리끌이에요. 여기 머리끌인데 머리끌을 제가 빼버렸어요. 이건 미발표작인데 뇌 시리즈 3편이에요. 요게 신의 뇌를 찾아랍니다. 이 제목이 좀 톡톡한데 이렇게. 4탄이 뇌 시리즈 4편이 그것도 원고가 다 다듬어져 있어요. 책만 내기만 하면 돼요.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이에요. 요게 제 책 중에 뇌 시리즈 4권 완성본이에요. 근데 요게 3편 신의 뇌를 찾아라 세 번째 거. 오늘 키워드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1항 있잖아요. 1조 1항.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항이거든. 제가 그래도 요래 생겨도 제가 전공이 법학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정도는 알거든. 제가 뭐 공부는 못했지만. 그리고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 또한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게 헌법 1조 2항이거든. 그게 변호인 송강호 씨 나오는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헌법 1조 1항 2항 다 나와요. 요걸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천부인권. 요거를 요 텍스트를 약간 진화해서 오늘의 주제인데 신의 주권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자리를 만든 거예요. 신의 주권. 그러니까 이 천부는 자연적인 거거든. 자연권 요런 거. 요거는 실정법이고 조금 아는 척 하자면 제가 공부할 때 법학 공부할 때 이걸 법실정주의라고 하고 이걸 자연권론이라고 해요. 원래 요렇게 이거 국가권력설에 나오는 말인데 요런 거는 요게 요런 말 들어봤죠. 조금 굳이 내가 맨날 신법이나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마 누덕이 있고 야 저 도인 저 뭐 산에서 평생 구도만 해 이런 거 말고 저는 원래 퓨전 스타일 좋아한다 했잖아요. 영국에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거든. 이거 사상가고 또 로크 이런 거 저 정말 좋아해요. 서양 철학자 이런 거. 그다음에 루소 프랑스 이런 거. 영국 용 프랑스 이런 거 프랑스에 보면 평등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 로크는 국가 계약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굳이 아는 척하자면 요런 데서 파생된 게 이 천부 인권이거든. 요런 거. 그래서 이 천부 인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천부의 권한을 가진다. 요런 말이에요. 이 부자는 천부경 할 때 부자 아니에요. 이거 부자 세 할 때 부자 부자거든요. 부세 부자고요. 세금 낼 때 뭐 이 부자요. 요건 하늘 천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의 권리를 가진다. 이런 말이거든. 요거를 그 조금 요게 보면 이게 평등권이고 요 로크에 보면 이런 거 저항권 이런 거 다 있거든. 자연 자유권 이런 거 이런 걸 권한을 다 쳐서 천부 인권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요 천부자를 왜 굳이 오늘
이 텍스트 때 약간 끄집어내냐면 제가 신의 뇌를 찾아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바로 이 신의 주권 때문에 그래요. 이 신의 주권. 이 신의 주권은 신들의 나라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 인간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거든. 도인이 볼 때 인간의 나라는 즉 사람의 도가 있고 하늘의 도가 있는데 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도 개념은. 이렇게. 이게 가짐의 도가 있고 버림의 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가짐의 도가 바로 사람의 도인 거예요. 이게. 버림의 도가 하늘의 도고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시 복본, 즉 천부 복본의 맹세가 지켜지는 신의 주권이 바로 쓰는 나라가 있는데 현실 지금 이 땅에 금생에 이게 아직까지 지켜지기에는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신의 주권이. 이 신의 주권은 우리의 인성 자체가 천부 인권처럼 이게 자연권론이거든. 자연설이고. 그러니까 실정법은 우리가 국민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누리는 거지만 헌법학적으로 그거 자연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연법의 이상향이 바로 신의 주권이 바로 서는 나라거든. 이게 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쓰면 되죠. 제 비전이에요. 요 신의 주권을 되찾는 날, 신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 요게 제 천지 공사의 사명이거든. 제가 행할 수 있고 설할 수 있고 만들어가는 기초적인 세상, 신의 주권이 바로 서는 세상인데 요거를 요런 개념으로 정리해 볼게요. 아직 신들의 나라는 미완성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 세상에서도 하늘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적이 없어요. 천지공사에. 그러니까 아직 사람의 도가 미완성이니까 아직까지는 하늘의 도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요 신의 주권을 유일하게 되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이 뇌입니다. 뇌 강성 국가예요. 그러니까 뇌를 이 아이덴티티라 하죠. 그죠? 이 뇌의 정체성을 강하게 주권을 되찾는 나라가 초인류 강대국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저 서두에 국민 주권하고 천부 인권을 장황하게 뭐 영국의 홉스, 뭐 로크, 루소 막 이래 적어 나가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여기 보면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 신의 주권이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신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전 세계가 이런 개념으로 있으면 여기는 없어요. 전 세계가 이런 개념으로 있으면 원래는 이 지구 땅 덩어리가 일원이었어요. 이런 하나의 덩어리였다니까. 사상과 철학이 이렇게 하나의 극으로 하나의 통일장으로 그런데 다양성을 띠면서 인간한테 법이 생긴 이후에 국민 주권 자기한테 자기가 누려야 할 주권과 권한이 생김으로 해서 다양성을 지닌 채 철학이 여러 갈래로 파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덩어리였다니 그래서 3일 신고에 우리는 한 얼 속에 한 덩어리 속에 한 울 안에 울은 한민족이라는 말이거든. 울타리니까 한알이로다. 요렇게 여기 알이라니까 알 요렇게 알 그러니까 오한극이 요렇잖아요. 요 띠알 씨알이야. 하나의 알이라니까 알 한알이로다 하고 완전함을 지닌 채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그 옛날 강성했던 한민족의 위대한 뇌 철학이 한 철학이 홍익 사상이 꼽히던 하나의 덩어리였던 철학이 있었다니까. 하나의 한 덩어리의 철학이 그걸 우리는 한 사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적부터 모든 건 조건설입니다. 계약설이 있고 조건설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설은 도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헌법학적으로 풀이하자면 이 조건설은 인과율에 의해서 이렇게 율에 의해서 하나가 발생하니까 발생한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있다더라. 이런 물리 법칙에
아인슈타인의 이런 개념으로 정리되는 요게 그렇다고 뭐 오늘 유식한 척 조금 아는 척 하자면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데올로기가 플라톤의 이데아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 근데 지금도 요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 이거 아닙니다. 그건 순 한국적 표현. 요 이데아는 철학적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거든. 요 이데아는 옛날에는 아주 맑은 권한과 영성을 포함한 이데아였어요. 근데 세상이 다변화되고 다양성을 띠면서 요게 마치 관념론적인 그래서 이념적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이데올리아, 뭐 이데올로기, 이데아 이런 게 이념적으로 좌변이 있으면 우변이 있다 이렇게 쓰여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맑음이라는 뜻이 영원함, 완전한 자유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데아 플라톤에 지금 잘못 해석돼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그 하나의 덩어리로 정말로 위대했던 한 철학이 하나의 통일장 원리와 이론으로 요렇게 다가가면 약간 또 모순과 또 약간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서양 사상사도 존중돼야 되고 서양의 가치와 철학도 다 존중된다면 다변성에서 다양성에서 그렇지만 제가 찾고자 하는 이 신의 주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아주 과학적인 입장에 대비해서 이건 조금 짧게 해볼게요. 우리 사상 중에 교육 이념 중에 홍익 인간 있죠. 그죠? 그것도 우리 건국 이념하고 다 있거든. 여기도 소개되어 있지만. 그러면 사상적 철학, 그리고 정신 사상사에 홍익 이념을 한번 살짝 적어 볼게요. 이념. 이념이라는 말이 금방 이데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모두가 하나인 우리를 말하는 거. 요 적어 볼게요. 요게 홍익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죠. 그죠? 더 알릭장. 이롭게. 그 이게 따뜻함에 다 있겠죠. 이 분명히 요게 다 있는 거거든. 어지리네. 따뜻함에. 그럼 요 이념이라는 게 금방 영원한 자유라 그랬죠. 완전한 권리. 그렇다면 이 따뜻한 권리로 요게 한 철학으로 한 사상으로 요렇게 한 사상과 한 철학으로 원래 한 덩어리였던 그 주권을 신의 주권, 신의 밝은 신선들의 그리고 위대했던 선조들의 그 지혜로움을 하나의 덩어리로 찾아오는 정신사상사의 한 철학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그런 통일장 원리로 매듭을 지어보자는 개념으로 저의 비전이 신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철학을 입히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 다듬어서. 그래서 진짜 제가 찾아오고 싶은 이 진짜 건국이념과 교육이념에 다 있는 이 홍익적 텍스트를 요 기반을 가지고 조건화시켜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뇌 콘텐츠를 하나 여러분한테 자주 소개하고 또 오늘 거듭 확인 자 한 줄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호킹 박사는 기억을 해도 직접 회로를 만든 제킬비와 밥 노이스는 잘 알지 못한다. 요 밥 노이스는 로버트 노이스라고도 합니다. 요 인터넷만 쳐보면 나오는데 이분들이 직적 회로가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사실 직적 회로가 파생시킨 인류 문명의 메커니즘은 실로 놀랍다. 지금도 지구과학의 운명은 계속해서 직적 회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직적 회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반도체다. 따라서 전자와 산업 그리고 환경과 의학을 총망라한 모든 분야에 반도체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부품기기이다.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 자체가 멎어버려요. 우리나라의 생산, 제조, 문화, 이 컨텐츠 자체가 아예 올 수도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생산되는 결과 자체도 멎어버리고. 우리나라의 또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반도체. 생각해보라.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는가? 작년에 3분기 매출이 47조였다. 이런 천문학적인 경제 시장이 형성되어 순환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직접 회로를 만든 사람들이다. 내가 이 제킬비와 로버트 노이스라는 이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협력자. 다 노벨 물리학상 받거든. 따라서 필자 또한, 여기서 필자는 저를 말해요. 요겐 신의 뇌를 찾아라라는 책이 아직 미발표작이니까 필자는 저를 말해요. 따라서 필자 또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것은 뇌 반도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 거대한 세계 시장에 나가 마음껏 한번 팔아보는 그런 상상이었다. 이 팔아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출의 그런 게 수출. 요 이미지 자체를 단호하는 이거 우리가 원래 시각화해서 정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이 이미지 자체를 수출하는 이미지로 잡으시면 돼요. 오늘 컨텐츠가 신의 주권이니까 오늘 명제가 진짜 신의 주권을 한 철학으로 찾아온다면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서 수출해서 세계적인 삼성전자 이런 전자회사가 탄생하듯이 우리가 뇌반도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한 철학을 입혀서 팔아볼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한 계단씩 두 계단씩 밟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요 지리산에서 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 그런데 이 상상은 절대로 상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하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저의 가치와 철학은 늘 홍익적인 차원에 맞춰져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한 홍익 철학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뇌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만 있다면 아주 질 높은 뇌혁신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이 비전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상적 철학 자체가 순수한 교육 목적이어야 하며 그 교육을 통해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것이 좀 더 더 큰 세상에 나아가 세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 철학의 뿌리를 둔 우리의 뇌 콘텐츠이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전자와 통신 분야에서 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듯 필자가 만든 뇌혁신 프로그램으로 인류를 위해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즉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지구 인구 1억 명이 동시에 수련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말이다. 좀 설명해볼게요. 저는 일본의 화폐 단위를 어떻게 써요? 엔화죠. 그래서 일본인한테는 신의 주권, 우리가 원래 신의 주인이었어요. 원래. 요때 이 신은 자신이라고 해도 되고 신선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 신의 권능이라고 해도 맞고 신의 주권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신의 주된 권리가 신의 주권이니까. 원래 일본의 철학 사상적 뿌리가 우리였다니까. 우리의 신. 한 문화의 한 사상에 한 철학의 뿌리를 둔 우리의 것이었어요. 신의 주권이, 신의 권능이.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 뇌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다 팔자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런 한 사상에 뿌리를 든 선도의 풍류 문화의 주인공들이었으니까 거기서 파생된 문화가 일본 스포츠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한테 뇌 교육 프로그램을 양질로 팔아서 엔화를 벌어오고 미국인들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달러잖아요. 달러도 벌어오고 그러면 유로. 유럽은 유로화라고 그죠? 유로. 중국은 위원화라고 하죠. 그죠? 원. 위안이가. 아, 위안화. 유원화. 아, 위안화. 요렇게. 요렇게 전 세계에 우리의 한 철학과 사상적 뿌리를 둔 풍류 문화를 갖다 팔아서 신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뇌를 이용한 콘텐츠로 뇌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선진국가 대열에 선두 국가로 나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한류예요. 한류. 이 문화 콘텐츠가 한류라는 이 류자가 흐를 류자거든. 흐를 류자는 생명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에너지에 생명의 힘까지 대전까지 붙여서 밀어붙이는 이 순리의 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류처럼 우리의 뇌 철학과 한 사상을 똑같은 한이에요. 또 몇 줄 읽어볼게. 이렇게 해서 다 찾아오자는 개념이죠.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지구 인구 1억 명이 동시에 수련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면
한 달에 만들어지는 돈이 3조를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 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70억 명에서 75억 명 정도 됩니다. 지구 인구가. 그러면 원래는 10분의 1만 해도 지구 인구는 개혁이 됩니다. 의식 체계가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걸 하면 1억 명이면 7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약하지만 70분의 1만 돼도 지구 전체의 인류 의식을 집단 의식, 전체 의식을 잡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억 명이 70억 명의 1억 명이 못 잡아 돌려요. 그래서 의식 개혁을 한 1억 명이 있다면 70이 아니라 100억 명 중에 1억 명만 돼도 의식을 혁명하고 의식을 개혁한 그런 닦는 무리들의 도인들의 무리가 1억 명이 탄생하면 지구의 전체 인류 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통째로. 그래서 우리 뇌 콘텐츠로 좀 있어 봐요. 이거 뭐 제가 예언은 할 줄 모르고 제가 뭐 그런 뭐 위대한 슈퍼스타도 아니고 이 책이 100만 건 이상씩 다 나가요. 재판.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다 번역되고 독일어로 요 책이. 요게 일종의 교과서가 될 거거든. 물론 제게 소통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물론 내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무리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3조라는 계산은 1억 명에 1인당 3만 원을 잡아본 거예요. 수련 비용을.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하는 거예요. 미디어로. 그러면 1억 명 곱하기 3만 원 하면 한 달에 3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47조를 한 분기에 벌듯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조씩 하면 1년에 3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유엔하고 잘 조인해서 인류 복지에 그리고 인류 문화의 증진에 그리고 지구 진화와 진보에 의료, 생산, 제조, 스포츠, 문화 이런 데 같이 한번 더불어 쓰여보자는 거죠. 그 다음 장 또 읽어볼게요. 그럼 거기에서 생산해내는 전체적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종교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종교는 그동안에 시험대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결과로 내놓은 게 사실이거든. 종교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이념과 사상으로도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나아가 스포츠와 문화는 너무 오랜 시간과 막대한 이벤트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홍익 사상에 기반을 둔 홍익 자본주의로 우리 한민족이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천지 개벽은 딱 두 꼭지밖에 없어요. 문화와 천지 개벽은 경제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 개벽의 명제가 이 천지 개벽이 세상이 뒤바뀌고 통째로 지구가 진화하는 데는 문화 컨텐츠하고 경제 컨텐츠 이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천기 누설이지만 캄차카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 후천 세상의 경제 개벽이 먼저 일어난다고. 캄차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대개벽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경제 개벽이. 이거를 그 옛날에 신시 문화로 보라니까. 신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시장으로. 시장은 국가예요. 시장 안에서 돈이 나오고 시장 안에서 권력이 나왔다니까. 돈이 흐름으로 생산되고 지배하고 쓰이는 생산체계에서 그 안에서 권력이 나오고 그 안에서 많은 문화의 힘이 파생되었다. 그 옛날 강대했던 신의 주권이 살아 숨쉬는 한철학으로. 그때는 모두가 하나인 우리였거든. 이념이 없었어요. 상극이 없었고 모두가 하나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컨텐츠. 그게 한문화라니까. 한철학이. 근데 내가 있고는 못해요. 자기가 있고 이 문화운동을 풍류로 윤료로 파생시키고 전개해 나가니까 삐걱거리고 역사에서 계속해서 도태되는 거예요. 나아가 스포츠와 문화는 너무 오랜 시간과 막대한 이벤트가 병행되자 할 것 같다. 그렇다면 홍익 사상에 기반을 둔 홍익 자본주의로 우리 한민족이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단어상 실패한
말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많은 선진국가가 자본주의 때문에 실패한 거기에 따뜻한 홍익을 입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후천에 후천 선천도 없지만 지금 세상에 홍익 신시가 자본주의 세상으로 논리로 원리로 펼쳐지는 그런 완전한 이상국가 이상세계 선도국가가 여기서 지상선국으로 다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비전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여기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억지라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대의에 맞게 그리고 큰 천부의 천의를 품은 대의에 맞게 진정한 지구 평화와 인류 공동체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뇌를 통합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뇌를 통합할 때 이거 뭐 적을 자리가 없는데 통합할 때 뇌를 가장 빠른 게 도적인 개념으로 다가가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돈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품어주는 위대성과 아주 큰 순수성과 자연성을 정직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이거든. 도가 요 텍스트가 도예요.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 즉 있고 없고의 모든 에너지 생산 체계의 원 배경이 원 뿌리가 이 도라니까 만물을 낳고 기르는 힘 그리고 거두고 수렴하는 힘 그러니 내 파일 수련을 전 세계에 알려보자. 제 공부법입니다. 다섯 단계로 나누어도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뇌 철학을 만천하에 알려보자는 것이라. 그것은 우리의 뇌 코드가 바라는 세상이고 우리의 뇌 회로가 영원히 원하는 그런 세상이다. 생각해보라. 지금은 전자혁명 시대를 넘어 영성이 하나로 규합되는 제5세대 물결인 뇌 코드 혁명 시대이다. 제3의 물결 저자가 엘빈 토플러였잖아요. 그분은 얼마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래학자고 미래사회학자인. 근데 저는 4물결을 넘어서 제5세대 물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뇌코드 혁명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디자인하라. 뇌, 네 코드가 뭐고 그러니까 당신의 뇌의 코드가 뭐고 하고 제가 뇌 시리즈를 내놓는 거예요. 약간 앞서감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러니까 제5물결 세대인 뇌코드 혁명의 시대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신인류인 것이며 그것을 함께 그려나갈 줄 아는 사람이 홍익 자본주의의 진짜 주인공들이다. 난 오늘도 산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23년째 지금 산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이 1억 명의 위대한 신의 주권을 펼칠 수 있는 이 원대한 비전 그리고 이 원대한 대의를 품고 함께 개벽 세상을 만들어갈 이거를 우리는 광복군들이라 그래요. 진짜로 잃어버린 신의 주권을 찾아주는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무리들 진정한 남을 위해 사는 지도자들 무리들 협객들 광복군이라 그럽니다. 독립군은 잘못된 표현이고 광복군 빛광자에 복자는 안 적을란다. 기억이 안 난다. 복자를 어찌 적나? 어찌 적더라 복자를. 요래 적을까 복자. 네. 맞죠? 예, 광복군. 되돌릴 복자거든. 빛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인류 전체가 빛으로 빛사람으로 다시 나게끔. 그러면 우리 이 인류에는 이념과 전쟁, 기아 질병이 어쩌면 지상선국이 어쩌면 빛의 체계로 다가오면 어쩌면 사라질 줄 몰라요. 그게 강복군들이 해야 될 협객들이 할 위대한 자유로움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저의 비전과 저의 이 유한하고 무한한 컨텐츠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할 정말로 위대한 그런 독립군들 강복군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당면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실질적인 새로움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명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뇌는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이다. 따라서 이것을 세계화하는 그날을 꿈꾸며
지구 인구 모두가 신의 은혜를 찾는 그날까지 허물 많은 필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했네요. 백모산하에서 노천이 두 손 모음 이렇게 하나 끝.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신의 주권을 찾는데 제일 필요한 이 뇌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뇌파일 수련으로 뇌파일, 뇌생명, 뇌과학, 뇌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선보이지 않은 건 뇌회로, 그 다음에 뇌그림 그리기에 초안을 둔 뇌생명, 그 다음에 뇌과학, 이런 건 학자들의 몫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몇백억 들여서 연구소도 개설하고 돼. 의학자들, 병리학자들, 생리학자들, 세포학자들이 제 신통, 인당연은 인당학, 요런 거, 신통학, 기통학, 영통학, 요런 걸로 섞어서 지구 문명을 한번 개벽시켜보는 거예요. 신문명, 제5세대 신인혁명시대로 진입하는 그런 키워드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신도의 나라라고 하거든. 신도의. 원래 그 비류백제가 있고, 저, 한 사람 기억이 안 나. 온조백제라 하나. 소선호한테 딸이 둘이 있어. 저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 비류백조, 온조백조에 대해 백제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신의 주권의 뿌리라니까. 우리 신들의. 신의 문화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200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 등극한 지. 이분들도 언제적에는 신민국가였거든. 이분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청바지 하나, 히피 문화도 우리가 존중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맞아요. 또 해안국가들, 유럽들, 19세기 초까지 전 세계, 18세기 말까지 지배했던 것도 영국, 스페인, 이런 함대, 이런 해안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했거든. 이제는 그런, 지금 G2가 누구예요? 미국하고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초인류 강대국이 되는 건, G1이 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건 경제학자도, 종교학자도, 세계적인 석학들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건 주지의 사실. 근데 중국의 5천년 문화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No. 이들은 반드시 구원투수로 우리 한민족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이 협력 업체란 말하고 협력 국가로서 같이 어깨를 나란해서 이들의 정신사상사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메인박스로 브레인으로 참여해서 지원들이 펼치는 세상에 한민족이 한류 문화와 한류 이런 풍류 문화와 한류 선도 문화, 윤려 문화로 우리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선진국가로 나아갈 거라니까. 그때는 뭐 통일도 되고 원대한 진짜 한민족이 되어 있겠죠. 그때 더 나가면 안 돼. 더 나가면 천기 누설이 막 쏟아져요. 언어도 막 몇 개의 구조조정이 있고 그때 한국어는 반드시 살아남아요. 한국어는 세계 3대 언어 안에. 그때 우리가 만들어갈 이 세상 우리는 디딤돌만 놓는 거거든.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아니면 또 어떻고. 다리만 놔주고 우리 후손들이 만년 대계를 만들어 놓고 초석을 호련히 수행자답게 가는 거. 이것도 보람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판을 펼칠, 그러니까 원대한 비전, 그러니까 큰 사상과 정신체계로 큰 꿈을 꾸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닦고 있는 요 지역이 히말라야의 주산이라니까. 앞산이 백두산이네. 주산, 지리산이. 그러니까 요 지리산을 세계적인 정신적 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산 전체를 헬기 택시가 날아다니고 막 전 세계의 영적인 마니아들이 찾아와서 메카로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 내 콘텐츠 한 철학이 살아 숨쉬는 위대한 그런 곳.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요거 한번 주권 이렇게 한번 장하게 얘기해 봤어요. 요렇게 정리하고 잠깐만요. 아직 끄지 말아 그랬죠. 과정별로 이제 저기 문문가는 1단계니까 들어가 계시고 61기거든 그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도 벌써 61기가 문문관 안에 수련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별로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서 과정과정별로 공부 이렇게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